부활아법입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에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는 내용의 법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따끈따끈한 주요 법안을 쉽고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잉크도 한 마를 법률. 안녕하세요. 저는 새롭게 진행을 맡은 매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민 변호사입니다. 와, 이렇게 정재민 변호사님께 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된다니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8일에 열렸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법안 제목만 봐서는 사실 감이 잘 안 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이 귀에 익으실 텐데요. 이제 부활아법입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에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는 내용의 법입니다. 2019년 걸그룹 카라의 구하라 씨죠. 구하라 씨가 사망한 이후에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빈소에 나타나서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하라 씨 친모 바쁜께서 이렇게 또 입법 청원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논의되기 시작한 법안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민법은 혈연 중심이어서요. 피상속인과의 혈연 관계가 상속인 정하는 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자녀 또 조부모, 부모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기존에는 고인이 생전에 저 상속인은 상속에서 제외하라라고 유언을 남기더라도 법정 상속인이라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유기나 학대를 했더라도요? 구하라 씨의 경우를 비롯해서 그 밖에도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 이런 재난재해 사고 이후에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던 부모가 보상금을 달라, 보험금을 달라, 또는 자녀의 재산을 달라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고요. 이러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졌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번에는 개정을 하게 된 걸까요? 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이 상실이 가능하다. 이렇게 조건을 명시해서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준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 2024년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유류분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유류분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된 상속재산 중 일부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이외에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핵가족 제도가 보편화되고 1인 가구도 많이 증가하면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가 달라졌죠.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자녀나 부모,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장기간 돌보지 않거나 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폐륜 행위를 일삼은 경우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라고 해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민법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달리 고인의 형제 자매까지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서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결정으로 형제 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을 바로 상실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민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형제 자매의 유류분에 대한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 이게 조금 두리뭉실한 느낌이 있어요. 네. 개정안에서는 어떤 경우에 양육 의무를 저버렸다라고 규정하고 있나요? 네, 사망자가 양육을 받아야 할 미성년자 시절에 양육 의무를 다해야 할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 도부모가 유기, 방임, 학대라든지 이렇게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고요. 이런 경우에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의사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망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상속인이 그걸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하라 씨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뭐 구하라 씨 또 다른 오빠나 그런 가족이 될 수 있잖아요.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직계 존속이 상속인이 됐다는 걸 안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6개월 이내에? 예. 그런데 상속 상실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으면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된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요? 네, 2026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고요. 앞서 말한 헌법재판소가 직계 좀비 속의 유류분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지난 4월 25일에 내렸잖아요. 네. 4월 25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았던 이 불합리한 상속제도가 빠르게 또 개선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따끈따끈한 첫 번째 내용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다음 법안은 어떤 내용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안녕! 잠깐, 네. 이거랑 뭐 이거 했나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제. 이거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